좋아요와 댓글 늘리는 얍삽한 방법. 가까운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내 유튜브 영상에 댓글과 좋아요를 좀 남겨달라고 하면 막상 귀찮아하거나 까먹었다고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법이지만 얍삽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감독 TV. 안녕하세요. 이감독 TV 방송의 이상현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없는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예, 야외에 나왔습니다. 집 근처 야외에 나와서 촬영을 한번 합니다. 자,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도 적고 좋아요와 구독이 댓글이 적은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아요와 댓글 엄청나게 늘릴 수는 없지만 친구들이나 지인을 만났을 때 조금이나마 늘릴 수는 있습니다. 단, 이 방법은 친한 사람들한테만 통용이 되고 안 친한 사람들에게는 잘못하다가 걸리면 딱이 기때기를 맞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죠. 자, 이제 설명할게요. 만약 술자리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술 먹는 자리에서 유튜브에서 뭐 확인할 거 있으니까 휴대폰 잠깐 보자고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요. 암호하고 패턴 풀어가지고 유튜브 열어서 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열어서 달라고 하면 돼요. 거기서 유튜브 본인 채널 들어가서 자기 영상에 전부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이 적은 영상에는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듣고 싶어하는 댓글을 남기면 돼요. 시간이 많으면은 조회수가 딸리는 영상을 틀어놔도 되는데 그 술자리에서 남의 휴대폰으로 영상 전체를 틀어놓는 건 무리가 있고 좋아요 누르기 하고 댓글은 금방 다니까 이런 편법을 쓰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편 주인이 야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냥 유튜브 내 영상에 좋아요가 적어가지고 그거 좀 누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웬만하면 친구가 오케이 해줍니다. 그거 가지고 뭐 친구가 상대방 욕하고 지랄하면 뭐 그놈은 친구 아니죠. 만약에 진이라 그러면 앞으로 안 보면 되지 뭐. 안 보는 게 낫죠. 제가 해보니까 전부 다 싫다는 사람 없이 다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다 누르고 그 다음에 댓글 부족한 부분에 댓글 눌러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영상 너무 잘 봤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어. 뭐 이렇게 쓴다든지 정말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잘 남기면 주면 되죠. 긍정적인 댓글을 남겨주면 됩니다. 어떤 놈은 자기가 뭐 직접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아 내가 직접 해줘야 되는데 못해줘서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친구가 그 작업이 끝나면은 옆에 친구 것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술자리 무리해서 본인은 이제 대화를 중지를 하고 친구들끼리 대화하라고 시키고 본인은 이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휴대폰 들고 좋아요 누르고 댓글 달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두세 번 이상만 반복하시면 자신의 유튜브 영상 전체에 좋아요와 댓글이 늘어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댓글 달 때도 티 안 나게 이제 모르는 사람이 적당하게 잘 봤다는 식으로 그렇게 써주면 티 안 나죠. 깔끔하죠. 이게 물론 편법이고 변칙이죠. 뭐 소위 말하는 후루꾸 야매 방법이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것까지 못 잡아내요. 유튜브 정책 위반으로 볼 수 없다니까요. 왜? 상대방이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잖아요. 내가 누를게? 댓글 달게? 좋아요 누른다? 그렇게 해. 그러면 동의를 했는데 뭐 잡아낼 수도 없는 거고 술자리 와서 뭐 체크할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좋아요와 댓글 눌러도 가만히 있잖아요. 상대방이 뭐라 못하지. 유튜브도 어떻게 할 거야? 뭐 제가 왜 이런 변칙 기술을 알려드리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유튜브 하면 친구들 지인들이 엄청 뭐 많이 봐주고 좋아요 구독 댓글 엄청 달아줄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달아주는 줄 알고 절대 안 그래요. 많이 인색합니다. 사실상 현실은 구독도 안 해, 잘 보지도 않아, 댓글은 거의 안 남깁니다. 저희 딸내미도 제 영상 올릴 때마다 업로드 할 때마다 매번 댓글 달라고 하면 짜증내요. 신경질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막상 유튜브 해보세요. 구독자 한 사람 한 사람 좋아요 한 개 한 개가 댓글 한 개가 얼마나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SNS에서 뭐 알리고 홍보하고 뭐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그것만 하지 마시고 이제 오프라인이나 이제 뭐 직장이나 밖에서 사회에서 막 누구를 만난다든지 미팅이라든지 이제 바깥에서 친한 사람들 만났을 때 한번 꼭 써먹어 보세요. 굳이 술자리 아니라도 뭐 커피 가게라든지 뭐 식당, 버스, 지하철 뭐 보통 수단 안에서도 어느 곳이든 와이파이나 뭐 데이터만 있으면 뭐 가능합니다. 저도 이거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거든요. 적당히 해서 덕 좀 받습니다.
제 거 중에서도 한 20%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댓글하고 좋아요가. 나머지는 진짜 본인들이 다 하신 거고 좋아서 다 자기들 누르고 댓글 달아주신 거고 제가 작업한 건 한 20%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댓글이 아예 없거나 많이 없는 자기 영상에 작업해 주면 아주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은 이쪽에 동그라미 눌러주시고 지난 방송 보기 세트는 위아래 두 개 놓여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질문이라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제가 이렇게 콘텐츠로 영상을 올려드리길 바라는 영상 있으시거나 주제나 소재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감독TV